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여기 개화역에 내려서, 예, 개화 화훼단지, 예, 들어오면, 예, 맞습니다. 비동으로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요. 어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유, 다남 저 봐라. 또 흥분했다. 목소리 커졌다. 왜요? 어머, 세상에, 이렇게 팔아도 돼야? 세상에, 어쩜다. 대박, 대박, 초대박. 가격, 어머, 세상에. 저기 지나갔어요? 글자 봤어요? 아따, 내가 그동안에 사고 싶었던 아이 하나, 둘, 세개 정도 가격에 삼목판 한 판으로 다 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지금부터 딱 오늘 아홉 분만 선보여 드립니다. 아유, 1번이 판매 완료 그러면 댓글을 보시고, 예, 끝! 그러면 손 드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가격이면 제가 어떻게, 어머 세상에, 얼마야? 얘 얼마? 3. 얘는요? 제가 볼때 얘는 하나에 한 7, 8만 원 정도 하지요? 이름이요? 아유, 세상에. 야는? 어머 세상에. 블루드래곤? 얘가 얼마예요? 이 정도 무궁화인 한 5만 원 간가요? 아유, 자, 그거 봐요. 자, 지금부터 집중 모드 갑니다. 집중 안 하시면요. 번호 누가 채 가면 나는 끝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짠. 1번입니다. 1번. 어머 세상에. 어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한테 답이 안 나오네, 또. 세상에. 사진을 찍어야 된대. 어머, 됐다, 됐어, 됐어. 자, 하나, 둘, 셋, 찰칵, 둘, 넷, 여섯, 여덟 개인데, 제가 알기로 평균 4만 원 이상 하는 아이가 여덟 개면 얼마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한꺼번에, 물론 그렇게 안 가는 것도 있지요. 이렇게 이 가격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가격대 나가는 3개 정도 가격이면 10만 원에 나머지 다 받아요. 자, 사진 찍으시오. 1번이에요. 하나, 둘, 셋, 찰칵. 예. 사진 어떻게 찍는지 몰라요? 어머, 세상에. 볼륨 버튼과 온오프. 핸드폰을 껐다가 키는 스위치를 동시에 눌러. 왜냐면 아무리 되돌아가서 봐도 정지 화면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내가 샀다. 다음에 또 받았을 때 확인을 하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아따, 목소리 커질만 하다. 아이고, 이제 잘 됐다. 얘가 레드 티아라예요. 아까 제가 가격 나가겠다. 레드 티아라 가격이 저희가 7만 원에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원종 엠보 5만 원? 거 봐, 두 개면 12만 원이요. 아따, 그럼 나머지는 어떡해요? 에이씨, 10만 원에 둘, 넷, 여섯, 일곱 개. 아우, 나 숫자 세는 것도 몰라. 자, 하나, 둘, 셋, 찰칵, 갔습니다. 2번, 10만 원, 가시와 다육이 마을. 누가 샀다? 땡. 아유, 세상에, 땡소리 좀 봐. 자, 3번, 하나, 둘, 셋,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아직 못 찍었어? 어머, 세상에. 야네, 저 이렇게 팔아도 돼야? 남들 어떻게 팔으라고? 둘, 넷, 여섯, 일곱 개. 하나, 둘, 셋, 찰칵, 3번. 여기는 가격대 이렇게 두 개만 해도 10만 원은 넘어요. 낮게 구매했었을 때, 어머, 세상에. 대박, 대박, 초대박이 많네. 아따, 응. 세상에. 10만 원에 몇개 와요, 창이? 그럴듯하고 가격대에 있어서 구매하지 못했던 아이들 두개 정도의 가격이면, 나머지는 그냥 받는데 택배비도 안 내고, 세상에. 3번, 10만 원. 자, 그 다음에 오늘이요? 9번까지 갑니다. 벌써 샀어요? 채널 돌아갔어요? 세상에. 자, 아유, 웃음소리가 어땠다고요? 내가 약도 끊을 만큼 기분이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둘, 넷, 여섯, 일곱 개. 제가 봤을 때는 두개반 정도의 가격으로 일곱 개를 구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세 개까지 하면 12만 원 정도 된게 맞죠? 자, 보셨어요? 어머, 세상에, 이런 애들 봐봐. 하나에 얼마 걸었어, 얘가. 아따, 끝내주네, 그죠? 자, 4번 10만 원 가시와 다육이 마을 됐죠? 괜찮았어요? 끝내줘요? 어머, 세상에, 그래. 5번. 자, 사진 먼저 찍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머, 세상에.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봤을 때 여기도 두개 반. 세개 하면 12만 원 정도 나오고, 뒤에 네개 아이는 덤으로 받으신다고 선물. 어머, 왜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파면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하나 낮게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유는 맞아요. 그냥 모든 점포가 이게 얼마 나왔다, 저게 얼마 나왔다 이런 유통의 그 예의상 이렇게 퉁쳐서 10만 원에 구독자님들이 계산하면 알죠? 새벽별 얘가 얼만데요? 얘가 평균 3만 원 정도. 3만 원짜리만 해도 몇 개요? 37에 21. 맞죠? 어머 세상에, 그 얼마래래요? 10만 원. 이래도 돼요? 어머 세상에, 그려. 참나. 자, 그 다음에 6번 가요? 아직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제가 기다리는. 어머 세상에, 너는 여기다 꽂으면 안 되겠다. 뒤에 악어가 있는데 어떡할 거야. 자, 됐어요. 둘, 넷. 야도 읽을게. 어머 세상에. 하나, 둘, 셋. 찰칵? 얘도 제가 볼 때는 2개 정도, 3개 정도 가격이면 12만 원 나와요. 그왜 이렇게 싸게 판대? 아우, 나 궁금해 죽겠네, 아주. 어머, 세상에, 이래도 되는가? 참나. 아, 직접 오시면 소용없어요. 왜냐면, 오시더라도 내가 6번 10만원 계좌이체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 모든 전국에 계신 구독자님이 찜찜찜 돈다 넣으면 끝나고 또 어느 분이래요. 내가 6번을 하겠구만. 내가 내일 돈 넣겠다, 땡. 아유, 땡 소리 좀 천천히 하지. 숨도 안 쉬고 땡 하냐. 참나. 민망하게. 아유, 그러니까, 아그들한테 계좌이체를 배워야지. 은행, 밤에다 말다 은행을 못 간다고? 핸드폰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어때요? 계좌이체가 다 되더란께. 500원도 안 내. 농협 가면, 맞아요. 조합비 만 원인가 내면, 네, 맞아요. 준조합이라고 해서 돈도 안 받더라고요. 이체 비용도 안 받아요. 어머 세상에. 자, 7번 갑니다. 아우, 지도 어지간히 돈도 다 이체 하나보다. 하나, 자, 7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어머 세상에. 이렇게 팔아도 되남요? 어머 세상에. 제가 볼때이 뒤에 아이들 셋 가격만 해도 셋 가격만 해도 12만 원 정도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 옆에서, 아유, 저거 세갠더 가. 아시죠?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총각 사장님. 예.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다육이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한 지는 10년 됐지만, 엄마의 세월만큼 20년 정도의 다육이를 보고 자라고, 실제로 우리 저희 손녀딸 5살짜리 분갈이 하듯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때요? 햇병아리 여기 사장님은요? 아유, 대선배, 대선배. 7번 보셨죠? 내가 오늘 몇 번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뭐 세상에, 9번. 잠시만 돌려갑니다. 여기는 강서구 개화동 개화화해단지 안에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 비동으로 꼽으세요. 아유, 어문 데 가서 찾지 말고. 자, 8번 갔죠? 어머, 너는 나들 좀 쳐다봐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쁘니? 어머, 세상에, 야, 하나에 얼마래? 헛다.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8번 갑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제가 볼때 얘는 4개 정도 가격이면 한 13만 원 나올 것 같아요. 4개 정도 가격이면 약 13만 원 나오고, 그러면 몇 개가 공짜요? 어머, 야는 무슨 이렇게 좋은 애기가 있고 막 가까이 좀 가서 보지. 뭔 발치서만 날리냐? 자, 8번 갔습니다. 8번. 자, 구독자님들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입금하시면 끝나고 입금하지 않으면 아이 그 어떻게 땡. 아유, 재밌어. 입금하지 않으면 땡땡땡땡. 그 다음에 9번. 네가 거기 있으면 내가 카메라 잡기가 나쁘니라. 자,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어머, 야는 또몇 개야? 더 줘. 둘, 넷, 여섯, 일, 맞네, 맞아. 자, 하나, 둘, 셋, 찰칵. 9번, 10만 원 맞습니다. 자, 요 아이들 또 제가 볼 때는 4개 정도 가격이면 한 12만 5천 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2개는 선물. 아니지. 2만 5천 원 깎아주고, 택배비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도 주고. 어머 세상에, 괜찮다. 혹시 다람다이 요 근간에 보셨어요? 배가 쑥 들어갔지? 왜? 자꾸 깎아가지고. 아유, 진짜. 진짜 그랬어. 아유, 대단해. 자, 그 다음에, 오늘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여기는, 예, 강서구 개화동 530-3번지 개화화해단지 비동에 위치해 있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맞아요. 영상을 구경했습니다. 놀러 오시고 입금순이기 때문에 내가 찜을 해도, 소용없고, 만들어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가시와 다육이 마을이었습니다.